마른 뼈들. 아주 옛날에 에제키엘이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하느님,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골짜기에 가득한데 뼈들은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주님, 당신만 아십니다. 에제키엘, 이 뼈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주 야훼가 말씀하신다. 에제키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이어 살을 붙이고 가죽을 덮으리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는 살아나고 내가 야훼임을 알리라. 에제키엘의 말을 듣자 뼈들이 움직이며 뼈와 뼈가 달라붙는 소리가 났습니다. 힘줄과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주님, 뼈들이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지는 않습니다. 에제키엘, 내 말을 전하라. 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숨아,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을 스쳐 살아나게 하여라. 에제키엘이 순종하자 뼈 속으로 숨이 들어가더니 모두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하느님,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거대한 군대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다. 뼈는 마르고 희망은 사라져 끝이 끝났다고 불평하던 자들이다. 너는 이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나 이제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인 너희를 무덤에서 끌어올려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데려가리라. 마른 뼈들이 무덤에서 살아나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마른 뼈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